3월 3일 LAC 예비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가 출마하고 어떤 발의안들이 올라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장형준 기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열리는 선거는 우선 LA 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현직 안토니오 비알알고사와 9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0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비알알고사 시장의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시검사 선거에는 현직 로키 델가디오가 출마를 포기했고 시부검사인 마이클 리차드 아메리안과 형사사건 검사 데이비드 버거 등 3명이 시검사 자리 하나를 놓고 경합합니다. 시감사관에는 현재 시의회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여성시의원 웬디 구루엘이 출마해 당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 선거는 홀수 지역구가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제13지구에서는 에릭 가세티 현 시의원이 게리스 로스버그 공익소송 변호사와 겨루게 됩니다. LA 통합교육과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위원 선거도 뜨겁습니다. 예비선거지만 한인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3월 3일 날 투표를 해야지 우리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거고 영향력이 많아지니까. LAC 조례안도 관심 사안입니다. 먼저 A 법안은 소방서에 독립사정관을 신설해 사정관의 임명 및 해임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B 법안은 공해를 없애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태양열 전지판을 상업 건물 지붕 위에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LA의 실업률을 태양열 전지 제조에 필요한 수천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수많은 태양열 전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지역 기업들에게 지역 비즈니스들에게 하청을 줘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리고 공해도 줄이고 그리고 건강도 증식시키는. 이 밖에 소방경찰의 은퇴연금을 자녀 또는 유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조례안 CD 그리고 기업 발전을 위해 시가 각종 혜택을 부여하도록 시 헌장을 수정하자는 조례안 2도 관심사입니다. 3월 3일엔 남가주 여러 도시에서 크고 작은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KBS 뉴스 장영준입니다.